도착했어요. 오늘은 레벨 테스트를 보고 스케줄을 잡고 수강을 하러 올 거예요. 1대1로 해준다고 해서 파고다로 온 건데 먼저 파고다1이라고 하는 어플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제 기록이 나와요. 제가 레벨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스케줄을 좀 보려고 하니까 1대1 예약도 있고 제가 현재 뭐 수업 듣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다음 스케줄을 이렇게 잡는 거라고 나오는데 보시면 날짜 선택하고 센터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선생님도 고를 수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선생님을 선택을 하고 가능한 시간을 한번 보니까 인기가 많은 선생님인지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조금 뒤로 더 밀어서 다시 한번 센터랑 선생님을 선택하고 그러고 나서 시간을 보니까 그때는 또 있어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회를 가능하면 예약 가능한 수업이라든지 선택해서 예약이 가능하고요. 그룹 수업도 가능해요. 그룹 수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센터 선택한 뒤에 화상도 가능하고 대면도 가능하더라고요. 화상은 집에서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 내가 종로까지 가기 힘들다 할 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날짜 선택은 최대 5개까지 해서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이랑 날짜를 선택을 해가지고 고르시면 되고 보통 제가 원하는 시간을 또 조회를 해봤더니 다음 주 거까지는 이미 다 마감이 돼서 미리미리 조금 결정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레벨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방문 테스트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방문 테스트는 각각 이름이랑 뭐 생년월일 이런 걸 적고 예약을 하면 되고 무료 레벨 테스트랑 테스트 결과 피드백 그리고 1대1로 나한테 맞는 수업까지 거기서 맞춤으로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미 이렇게 보고 왔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지 그리고 나의 레벨 테스트를 해준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첫 수업을 해줄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쭉 보면서 스펙도 보는 것들이 가능하고 뭐 외국인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한인 선생님도 따로 고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도 볼 수 있지만 체험 후기도 볼 수 있어요. 파고다 종로 토플의 영지쌤 렉처 종합식은 이거는 왜 렉처가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 들으면 알겠지만 리스닝의 렉처가 D가 5에서 6거든요. 장원 렉처 이렇게 예약을 하고 실제로 수강을 하고 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영어 수업 같은 거를 실제 외국에서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한국 영어학원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기도 했는데 이게 레벨 테스트를 하고 나서 1회 무료로 수강을 할 수 있는 그 수강권도 주고 그 수강을 하고 나서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식으로 두 번 무료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실제 수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레벨 테스트보다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는데 약간 비슷한 영어 테스트 방법하고 뭐 수업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아무래도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한 25분, 30분 정도로 조금 짧게 끝났고 간단하게 제 소개라든지 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레벨을 테스트했다고 치면은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리고 뭐 때문에 내가 영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먼저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목적성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주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IELTS 점수를 나중에 따려고 하는데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IELTS에 필요한 그런 단어들이나 아니면 그런 좋은 사이트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수업을 하는 동안에 이런 이런 것들을 조금 고치면 좋겠다, 이런 이런 것들이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고, 마지막에 끝날 때 이런 이런 사이트들이 있고 이런 단어들을 외워놓으면 좋고 뭐뭐가 있으니 이런 정보들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미리 등록해놓은 이메일로 그 정보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그냥 딱 수업하고 그냥 끝 이게 아니라 뭔가를 더 할 수 있게,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숙제를 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숙제도 주셔가지고, 사실 이제 숙제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2회차 때 이제 수업을 또 정하는데, 제가 첫 번째 때 했던 선생님을 그대로 들어도 되고 뭐 두 번째 때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는 대로, 시간도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선생님도 또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원하는 대로 각각 선택을 해가지고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1대1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각각 개인 룸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서 수업을 했었을 때 이런 식으로 1대1 방식으로 딱 개인 면담하듯이 딱 수업을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예 영어를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인 선생님을 이제 선택을 해서 어느 정도 한국어하고 영어를 같이 쓰면서 소통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경우에는 좀 리스닝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듣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외국 원어민을 배정을 해주는 경우에 조금 더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번에 수업을 듣고 와서 느꼈던 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공부했었을 때 굉장히 영어 능력이 많이 향상이 됐었었는데 다시 갈 수가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실제로 파고다에서 느꼈고,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뭐 숙제라든지 뭐 계속해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것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1대1로 이제 레벨 테스트 후에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수업도 혹시 궁금하시다면 제가 URL을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